사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 사실 인간이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e스포츠에서도 많이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e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 게임 플레이 순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국과 중국, 사실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많이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